자,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요나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성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적 사람들, 조건적, 율법주의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표적을 좀 보여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참 이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얘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아주 상징적으로, 표적이라는 건 상징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나도, 예수님 자신도 그처럼 요나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그 무덤 속에, 땅의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심장이란 말은 땅 한 가운데라는 얘기입니다.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고래, 물고기 뱃속에,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랬듯이 나도 죽어서, 3일 동안을 그 죽음, 사망 속에, 있을 것이다. 그거를 보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줄로 생각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요나가 경험했던 일이 무슨 경험으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었냐. 그래서 그게 뭐 고래인지 무슨 뭐 이런 그것은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요나서를 공부해 보면 그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말이 그냥 죽음,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라는 말은 결국 누구예요?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이 함께 일어났어. 이제 다 부활할 거거든요. 나서 예,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부활할 거고 너희들도 부활해서 결국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 심판을 할 것이다. 아,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요나보다 위대한 그 요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니느웨. 그 니느웨라는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상징한 얘기가 있다. 요나서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결국 때가 차면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인을 누구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로부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도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요나서를 봐라. 그게 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표적 보여줄 거 없고 너희들이 요나서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내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이제 자, 요나서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 즉 요나서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요나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본다면 너는 요나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이제 다음 2절 말씀을 요나에게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자, 니느웨는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편으로 이제 있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 그리고 그 최강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옛날에 명나라가 조선을 항상 못 살게 굴고 으름장을 놓고 겁을 주고 그렇듯이 이 아시리아는 항상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또는 청나라하고 경쟁이 붙어서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다 누가 또 끼어들었어요? 러시아도 끼어들었지. 예. 네. 거기다 또 누가 끼어들었어요? 미국도 끼어들고, 예. 네. 프랑스도 끼어들고, 예. 네. 그래야 조선이 결국은 누구한테 맥혀버렸어? 예, 네, 일본한테 맥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지경이었을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대 도시였어요. 니느웨가. 그만큼 막강하고, 그 니느웨만큼 큰 성이 그 당시에 없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악독이 극에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지금 니느웨는 그 악이 극에 달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도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도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도덕적으로도 자연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이 극에 달했다는 말은 이제 철저히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쳐서 외치라. 친다는 말은 예, 경고 심판 예, 경고. 혼내줘라 가서 쳐라 이제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3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다. 이제 위치 정보를 좀 드리면 이제 요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있고 욥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예요. 욥바 어디로 가려고 욥바로 갔다? 다시스로 가라. 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죠? 땅인데. 여기서 욥바 그 항구, 그래서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스페인, 자, 무슨 쪽?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 항구로. 이때, 이제 이 다시스도, 그 시대에 아주 흥청망청하던 부자 도시였어. 그 나쁜 도시야, 그렇죠? 뭐 흥청망청하면 다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시 서로. 니느웨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네 누구야?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이게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서 니누에로 가라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제일 먼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보다는 뭐예요? 정 반대 방향으로. 영어로 하면 요즘 말로 No way. 아, 천만의 말씀을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고 토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뭐를 느낍니까? 그럼요, 자유의지. 아시겠죠? 이게 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 저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 이게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에 있는 이런 니느웨 제일 큰 도시인데 그 옛날에 조선 시대 명나라 그러면 뭐예요? 치를 떨은 거야. 그러다가 또 원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명나라 이전에는 그래서 고려 시대는 원나라 들어오고 조선도 쳐들어오고 그때 아마 청나라 하여튼 이 우리 조선은 막 저 막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한테 막 맨날 짓밟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병자호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조 조선 왕 인조가 어떻게 저기 뭐예요 남한산성 거기 가서 그 도망가 있다가 그래가지고 막 황복해가지고 그 누군가 누르하친가 그 누군가 그 원나라 한테 어떻게 해요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막 정말 치욕을 당하고 막 교차문 여자들 뭐예요 뭐 수천 명을 끌고 가고 뭐 하여튼 이거는 그러다가 뭐 농사 지어가지고 어때요? 쌀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살았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사는 건 지금이 처음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처음이에요. 여자 그 전에 막 맨날 막 얻어 터질까봐. 아유, 유산. 자, 그래서 그러니 그 당시 고려 조선 사람 같으면 원나라 청나라가 뭐요? 원수 같았어.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일본한테 맥히니까 일본이 뭐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였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을 쳐서 경고를 해라. 고 했는데, 아이고 가야죠 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때려 뭐요? 부셔줬으면, 멸망시켜줬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시점에서 가서 아시리아를 쳐서 응? 와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대로 가는 거야.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그 요나는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려는구나. 왜? 너무 악독해서. 그래 그러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요나가 하나님 자기 보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아시리아를 어떻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 그 악독한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될 지경에 도달했는데, 그 아시리아를 어떻게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역력해. 자기는 지금 아시리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리아 놈들을 가만 놔둘 리가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려. 왜? 아시리아가 어떻게 사단에게 완전히 그 악독의 악에 빠져서 멸망하려고. 그때 가서 외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그런 명령이야. 가만 보니까. 네. 그래서 열받았어. 자,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여기서 요 그림에서 참 요게 1절, 2절, 3절밖에 안 되지만 요 그림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기는 알아서 도망갈 수도 하나님 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아시리아를 사랑할 만큼 무조건적 사랑인 줄은 몰랐고,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그런 아시리아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런 악독한 아시리아도 사랑할 만큼 무조건적 사랑인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요나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예. 네. 아시리아 남들이 지금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리아를 구원하는 그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거 나는 안 해. 지금 우리가 아시리아부터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바로 갔습니다. 예? 요나가 도망갔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 타기 전에 잡아서 죽여버렸지. 그렇죠. 뭐 코로나에 걸리게 했든지. 하나님은 그래 도망갈래? 가라. 자, 이 요나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요나도 지금 죽을 입장입니다. 그럼 요나는 이 아직도 민족적 뭐예요? 정의감에 불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를 줄여서 끝에 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이용하여 결국은 니느웨를 구원합니다.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예. 네.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범세계적이라. 가장 악독한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이 정말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케일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스케일이 얼마만큼 넓은지 그거는 무한히 없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도 구원해야 되는데, 니느웨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요나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아, 이 요나마저 뭐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두 놈을 다 구원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구원해야 되고 니느웨도 구원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요나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이제 거의 파손하게 됩니다. 그 선원들이 사공이 아니고 선원들입니다. 꽤 큰 배니까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막 짐들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배 맨 밑바닥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들었다.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건 그냥 골아떨어졌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막 무슨 상태야? 포기 상태에 있었다.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선지자가 됐는데,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띈 선지자, 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될지 자기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예, 무너져서 이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틈을 타서 악령은 요나에게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그냥 모든 것이 허탈한 허무감에 빠지게 해서 깊은 영적인 허탈감.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이 잠이나 자자. 그래서 무슨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니느웨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해버린가 그 배신과 그 배신을 하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그럼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영 깊은 영적 잠에 빠뜨렸다.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과 거기에 모든 승객들이 이제 다 이제 선장이 이제 자 너희들이 믿는 신들에게 다 뭐예요? 기도해라. 이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대풍이 부는지 모르겠는데, 이 날씨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치는 거 이거 뭐 그러냐? 이게 신의 노여움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다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 제발 이 폭풍을 잠재워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이제 다 기도하는데 폭풍이 잔잔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선장이 혹시 어떤 놈이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온 배를 돌아다니 맨 밑바닥에 하니까 이 요나라는 놈이 돌아떨어져 있는 거야. 그 깨웠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야. 지금이 잘 때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죽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나가 가파니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가파니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가 승객들이 모이고 막 이래 막 벌벌 떠는 거야. 야, 이 큰일 났구나. 근데 이때까지 기도해도 뭐예요? 이게 물이 잔잔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연고일까? 아무래도 우리 중에는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비를 뽑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자.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딱 걸려서 요나가 딱 걸려. 자, 여러분 조금 예상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딱 걸리게 했어요. 그렇죠? 왜? 왜 딱 걸리게 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주려고 그래요? 구원하려고 그래요? 요나를 구원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요나는 사단의 밥이 돼버려. 그렇죠? 제비병 제비게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딱 걸리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무리가 그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인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가 너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그때 뭐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배 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어?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나를 붙잡으려고. 그래도 요나가 어떻게, 아, 싫어요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의 선택대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가능하면, 이제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시겠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인 줄을 그들에게 얘기했다. 정직하게 얘기한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나는 섬길 마음이 없어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게 바로 무슨 얘기 같아요? 요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또 그게 사실이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안 던져요.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 바다에 안 던졌느냐? 에라, 네가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근데 요나가 뭐 하나님을 떠났다는 죄밖에 없어.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던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게 죽을 죄냐? 살인을 해야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무선적이요, 조건적, 도덕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바다에 집어던져 죽일 만한 어떤 도덕적인 악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죽을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힘껏 노력해서 한번 다 살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배 탄 사람들, 선원들 다 꽤 어떤 사람이야? 꽤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말은 바로 우리 이 세상 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가 갑자기 누구에게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
우리 힘으로는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폭풍을 피할 수가 없구나. 오직 어떻게? 이 별로 죽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은 이 요나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고 요나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하고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기로 결정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 왜 이 죽을 만한 악한 짓을 하지도 않은 뭐예요? 요나를 이제 물에 던져서 죽이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꽤 뭐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뭐예요? 던지면 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즉시 바다가 쫙. 그니 그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그랬는데 아 뭐 즉시 어떻게? 아, 잔잔해지니까 이 온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뭐를 아는 거예요? 와, 요나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뭐예요? 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대고 막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기들의 기도는 효과가 없는데 요나의 말대로 하니까 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산다. 그래서 했더니 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배반 사건을 통하여 누가 덕을 본 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이방인들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지.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 나타난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배 탄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구나. 를 일단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했어? 그 배에 탄 이방 사람들도 구원했어. 그럼 이 이방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야, 그 요나라는 놈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신 이름 대고 기도해도 아무 효과도 없대. 와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토끼면서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 막 경륜을 쉬운 말 하면 작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자, 이제는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요나를 구원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폭풍이 끝이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는 크게 놀랄 만큼 뭐야? 와, 여호와가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와, 이 예, 여러분, 너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얘기는 지극히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우리 신들보다 뭐요? 엄청, 그래서 엄청나다 할 때는 경상도에서는 무시라 그래. 아이고 무시라. 이제 미국 사람들도 무섭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무섭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awesome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처음 미국 사람들 처음 가보면 와, 그 웅장함은 좀 으실으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우와 무서워라고 도망가지는 않아요 절대. 네. 쳐다보면서 뭐 와. 그런 거를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기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무서워. 살려줬는데. 야,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이 바다까지, 폭풍까지 제어할 수 있으신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하늘과 땅과 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이 바다도 어떻게 예, 통제할 수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소개한 바다와 땅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이 소개가 돼서 안 됐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 꼴통 요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나가 꼴통짓 하는 것까지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 참 요나서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나는 앞으로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요나가 전도한 거요. 하나님이 전도한 거예요. 네. 요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구 박사가 뭐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상구 박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려고 큰 물고기 이를 예비해서 아까는 고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자, 요나는 이제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갔어. 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얘는 죽었거든.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입니다.